앵무새 애호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류, 앵무새들의 대표, 앵무새 중 가장 큰 종류, 각종 광고와 영화 등에서도 엄청나게 출연한 것으로 유명한 금강앵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금강앵무는 영어로 마카오라고 부르는데 그냥 포르투갈어로 이 앵무새를 마카오라고 불렀던 거에서 유래되었다. 마지막에 U가 W로 영어화된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름이 영어화되면서 발음 차이가 생긴 것일까? 사람에 따라서 마카오 또는 마코 앵무라고 부르기도 하나 그저 발음의 차이일 뿐 철자는 똑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앵무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한자식 표현으로 정확히는 쇠금자에 강할 강자로 표기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떠한 종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뜻할 때 금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예를 들어 보석 중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금강석,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금강산이라 하듯 앵무새 중 가장 아름답다는 뜻의 금강앵무라고 이름 붙였다 생각하면 된다.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종류로 보통 중미의 멕시코, 파나마에서 남아메리카까지 서식하는 앵무새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키우던 사람이 분실 또는 유기한 개체가 재야생화되어 도착한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스칼렛 마카오는 온두라스의 국조이기도 하다. 앵무새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계열에 속하는 금강앵무 때문에 대형종을 많이 떠올리지만 몸길이 약 1m인 개체에서 35cm인 개체까지 생각보다 종류에 따라 크기가 매우 다양한 앵무새이지만 그래도 소형종은 없다. 참고로 금강앵무 중에서 가장 큰 종류는 히아신스 마카오, 가장 작은 종류는 한스 마카오이다. 물림에서 1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숫자가 몰려다니며 단체로 나무 열매, 진흙을 먹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크기가 크고 활발한 모습, 우렁찬 목소리 때문에 야생에서도 힘 좀 쓸 것 같은 비주얼인데 앵무새가 다 그렇듯 현실에서는 남아메리카의 전형적인 먹이동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크기가 크고 무리 생활을 하는 만큼 육식동물들에게 눈에 잘 띄어 사냥당하는 장면이 많이 포착되기도 한다. 금강앵무도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앵무새이니만큼 다양한 모프들이 연구, 탄생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금강앵무는 색깔 모프뿐만이 아닌 이종교배를 이용한 개체 생산, 즉 하이브리드의 번식으로 태어난 개체가 더 인기가 있고 분양가도 비싼 편이다. 대표적으로 할리퀸 마카오가 있는데 이외에도 이종교배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종류는 38종 정도가 된다. 참고로 세계의 조류학자들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종류의 생산이 순종들의 유전자 보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인위적인 이종교배를 좋게 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강앵무는 앵무새를 대표할 정도로 멋스러운 비주얼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을 많이 했는데 영화에서는 대표적으로 캐리비안의 해적에 출연한 것으로 유명하고 금강앵무가 주인공으로 나온 애니메이션 리오가 상영되기도 하여 앵무새 매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광고는 물론 심지어 우리나라 가수 공연에도 출연했었는데 이로 인해 동물학대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금강앵무는 학명을 아라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금강앵무 특유의 울음소리 스타일에서 따온 표기이다. 때문에 모든 금강앵무의 종류가 아라라는 학명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금강앵무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